네, 앱손 L6190 제품 네트워크 랜선으로 드라이버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가 되면은 랜선을 뽑을 거예요. 여기에 랜선 뽑겠습니다. 넵. 와이파이를 비활성화했습니다. 우선 랜으로 해놨고, 네, 이렇게 라우터 연결해놨습니다. 유선 랜 연결돼 있고, 네. 네, 이렇게 네트워크로 드라이버 설치를 해봤습니다. 네, 무선이 연결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데, 와이파이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, 네, 아까 보신 것처럼, 액정에서 록 하면은, 네, 설정, 일반 설정, 네, 네트워크 설정에서 유선 랜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설치하면 됩니다. 반대로 와이파이 설정하려면 이쪽 와이파이 설정을 하면 돼요. 이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버 잡는 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